스크린 골프로 펼치는 리얼 100% 대전 나이스온 리턴즈. 안녕하세요, 나이스온 리턴즈의 박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용프로입니다. 드디어 오늘 지난 8강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네 팀의 4강전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신가요? 4강 또 8강전만큼 엄청 치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빨리 4강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4강전을 펼칠 팀은 어떤 팀인가요? 오늘 4강 펼칠 팀은 IT과학과 청주농구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벌써부터 네 팀의 4강 티켓을 향한 치열한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4강 경기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승을 향한 4강 1조 팀을 만나보기 전에 두 팀의 소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나이스온 리턴즈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막강한 실력의 4개 팀 중 오늘 4강 첫 번째 경기를 펼칠 팀을 소개합니다. 나이스온 첫 출전과 동시에 놀라운 장타 실력과 멋진 호흡을 자랑했던 IT과학고팀. 꾸준한 연습과 탄탄한 실력으로 8강 첫 이글을 보여줬던 청주 농구팀. 최종 결승행을 놓고 펼쳐질 두 팀의 명승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청주농구와 IT과학고 네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IT과학고 팀 지난 8강에서 활약이 정말 기억에 남는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또 4강전을 위해서 준비 많이 하셨나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왠지 대답만 들었을 때 열심히 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열심히 하신 거 맞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오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해서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청주 농구 같은 경우에는 IT과학고 팀의 8강전 경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좀 뭔가 아이콘을 저희들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도 경기 앞서서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예, 11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 농구의 그 힘을 오른쪽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승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을 놓고 또다시 4강 1조 두 팀의 맹승부가 지금 바로 펼쳐질 텐데요. 정영훈 프로,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요, IT과학고의 창타쇼와 청주농구팀의 환상적인 콤비, 이런 것을 좀 관전하시면요, 되게 재밌게 주요 경기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두 팀의 승부수는 경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이스온 리턴즈 고교동문 최강전 4강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전설이 돌아왔다, 나이스온 리턴즈! 이번 대회는 포섬으로 진행되며 18홀까지 경기를 치러 승부를 결정합니다. 동점자가 발생되면 연장전을 통해 진출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4강 대회는 임페리얼 레이크 CC에서 펼쳐집니다. 경기 방식은 매치 플레이로 진행되며 선시즌은 1m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펼쳐지는 고교동문 최강전.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1번은 파포 371m 홀입니다.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홀입니다. 비교적 페어웨이도 넓어서 무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 4강전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첫 번째 홀부터 출발해볼까요? 어떤 분부터 치시나요? 네,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네, 4강전은 8강전과는 다르게 임페리얼 레이크 CC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떤 코스인가요? 되게 그린은 세제베 CC와는 좀 다르게 평탄한데
좀 코스가 좀 더블에 휘어진 홀들이 좀 많아서 조금 드라이버 치실 때 정확하게 치시는 게 중요성 있는 골프장입니다. 홍도표 선수의 티샷. 오. 네. 오, 좋습니다. 오, 거리가요. 와. 그린 앞에까지 다 갔습니다. 278.25m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와, 대단합니다. 자, IT 가고 이게 청주 농구의 기선 제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흔들릴지 아니면 좀 멋있는 샷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페어웨이가 넓어서 장타자들에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와! 굿샷! 드로우도 걸리면서 페어웨이 가운데 살짝 왼쪽이지만 페어웨이 지켰습니다. 와, 두 분 다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274.10m. 거의 그린 앞이에요. 현재 남은 거리, 핀까지 거리는 49m가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 버디 찬스 노려볼 만도 합니다. 첫 홀부터 버디가 나올까요? 살짝 맞았는데 런이 좀 생기나요? 오, 좋습니다. 어머. 야! 와! 퍼시드 버디, 나이스 버디. 야, 4강전 첫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8강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8강전에서 승리를 한 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와, 경기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맞고 오인영 선수의 최근 샷 좀 짧은데요. 아, 살짝 미스가 났네요. 네,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15.45m 긴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8강전에서도 보여주셨듯이 보여줬듯이 퍼터, 장타 두 개 다 책임지고 있는 오규복 선수입니다. 남은 거리는 15m 남아 있고 축에서 좌측으로 휘어지는 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했는데 휘어지나요? 살짝 길었네요. 네,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출발은 청주 농구가 원 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홀로 함께 가보시죠. 이번 홀 파포 329m 홀입니다. 그린 앞 해저드를 피해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홀입니다. 이번 홀 같은 경우에는 페어웨이 좀 가운데에 해저드가 좀 자리잡고 있어서 선수분들이 거리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와, 살짝 당겨졌습니다. 해저드를 좀 의식한 샷이 나온 것 같은데 스핀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러프에 205.205m 나갔네요. 이경 선수의 티샷 좋습니다. 페어웨이 가운데 안착했습니다. 와, 240m 굿샷. 아, 지금 상황이 좀 나무가 좀 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공의 탄도가 좀 확보되어야 될 텐데 살짝 우측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남은 거리는 137m. 나무를 맞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해저드는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규복 선수의 세컨샷. 높게 떴는데요. 스핀에 좀 의도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신용관 선수의 세 번째 샷 80m가 남았고요. 붙여놔야 됩니다. 와, 좋습니다. 굿샷. 좋습니다. 스핀 걸려야 됩니다. 아, 조금 넘어갔지만 그래도 팔을 기대해 볼 만한 거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IT 과학고 9.07m 남겨두고 있습니다. 살짝 오르막이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살짝 휘어지는 라인인데요. 버디 컷. 좋습니다. 들어가나요? 따라서. 아, 박수 약했습니다. 그래도 컨시드 파가 됩니다. 나이스 파. 청주 농구는 이걸 넣어야지 이번 홀 비기는데요. 자, 팝업. 우와! 들어가나요? 아! 아!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IT 과학고가 두 번째 홀에서 원업을 기록하면서 두 팀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뒀습니다. 한번 올라오게 가시죠. 3번 홀 파4 352m 홀입니다. 페어웨이가 넓어 비교적 무난하게 플레이했으나 그린 벙커를 피해 정확한 아이언샷이 필요한 홀입니다. 3번 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좀 좁아서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샷! 오, 좋습니다. 쾌한 샷과 페어웨이 가운데로 시작했습니다. 거리도 278.24m예요. 와. 역시 4강전에서도 장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농구 홍덕재 선수. 아, 오른쪽 밀리는데요. 내려와야 돼요. 아, 내려와야 됩니다. 어, 나무가 굉장히 맞고. 많은데요. 어, 아,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주변에는 나무가 없는 네. 러프에 앉아 그랬어요. 없진 않아요. 시야도 확보되고 있고요. 다만 또 걸린다면 또 피뢰침이 또 살짝 걸리겠네요. 네, 피뢰침과 나무 사이를 잘 뚫고 나가야 할 텐데요. 어, 좋습니다. 오, 굿샷. 깔끔하게 들어갔고 온까지 시켰습니다. 오, 버디 찬스까지. 나이스. 이 임페리얼 레이크 CC는 그린이 되게 작아서 올려놓기만 하면 버디 찬스가 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티샷은 어떻게 무조건 살리고 세컨샷에서 승부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핀 하이로 떨어지나요? 오우, 와. 백스핀까지. 오우, 좋습니다. 백스핀을 의도하신 건가요? 의도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저 웃음의 의미는. 그쵸? 자, 다시 청주 농구팀 버디 찬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홈라이 헌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m. 짧아 보이는데 미디 히였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살짝 흘러내려갔네요. 자, IT 과학고 4.66m. 이번 퍼팅이 들어가면 이번 홀 가져가죠? 퍼팅 성공시키고 좀더 여유롭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퍼. 오! 떨어집니다! 오,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네, 이번 홀에서 IT 과학고가 이기면서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4번홀 파3 156m 홀입니다. 후대 그린으로 형성되어 있어 거리 조절에 신경 써야 하는 홀입니다. 아직까지 나이스 온 리턴즈에서 홀인원이 나온 적은 없어요. 네. 이번 대회 때 저희가 4강에서는 그 홀인원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지 일단 이번 홀 지켜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자, 오른쪽으로 휘어야 됩니다. 아, 좀 왼쪽에 떨어지네요. 어. 나이스 온. 까지는 156m. 살짝 우측으로 방향 전환까지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 방향 살짝 오른쪽인데요. 마지막에 살짝 우측으로 휘었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에이스론이네요. 자, 청주농구의 세컨샷 차례입니다. 11.96m의 긴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살짝 초반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고 끝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는 S자 라인인데요. 부드럽게 터치했는데 화면 바뀌었습니다. 좋습니까? 아쉬워요. 맞습니다. 그래도 컨시드 팝니다. 그래도 선수분들이 4강 전에 샷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요. 자, IT과학고는 9.46m의 내리막 퍼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간다면 이번 홀도 IT과학고가 이기게 됩니다. 어디 컷? 오,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뭔가요? 와, 이번에도 떨어집니다. 우와, 고기봉님 두 홀 연속 좋은 퍼팅으로 버디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IT과학부가 세 홀 연속 업을 기록을 하면서 투업으로 앞서갑니다. 네, IT과학부와 청주농구팀의 전반전 4번홀 경기까지 끝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니게임을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나이스 온 리턴즈의 또 다른 미니게임, 아무거나 골프대! 오늘은 어떤 게임인가요? 네, 앞골대 첫 번째 경기는요, 바로 장타 대결입니다. 경기 규칙은 간단합니다. 출전자들이 친 샷에 비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인데요. 마찬가지로 푸짐한 골프용품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8강 때 장타 몇 미터 나왔죠? 70m. 맞습니다. 또 다른 기억.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팀에서 우승자가 한 번씩 계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떤 분이셨죠? 제가... 네, 신용관님과 고기봉님이 그때 8강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셨어요. 네. 그때 몇 미터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220미터로 우승한 것 같습니다. 고규봉님은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한 260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우와, 저는 오늘 또 다른 결승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자신 있으신 분 먼저 치시겠어요? 어떤 분이 먼저 치실까요? 70미터 먼저 치시죠. 70미터? 70미터. 과연 오늘은 70m를 넘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홍두표 선수 티샷! 오! 70m는 일단 넘었어요! 일단 넘었고요! 200m 넘었고요! 우와! 어머나! 야, 273.1m! 200m를 버텼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너무 여기저기 전화를 받아서 70m 갔다고 한 구박을 받아서 네, 노력했습니다. 장타만 연습하신 거 아닌가요? 와, 이러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요. 다음은 그럼 IT과학고에서 한번 나오실까요? 네. 우리 고규봉님은 지난 8강전 우승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잘못 맞은 살짝 픽인데. 왼쪽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250m 남아요. 오, 252.82m. 이렇다면 현재까지 1등은 네. 홍승표님입니다. 273m. 네, 다음은 신영관님. 아, 그럼요. 그래도 지난 8강 우승자신데 저희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몇 미터 예상하세요? 230미터만 치겠습니다. 오, 230미터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샷. 굿샷인데요. 굿샷. 230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와, 240m. 네, 예상했던 230m는 훌쩍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현재까지의 1위는 홍승표님입니다. 지난주에 70m.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자 준비되셨나요? 오인영님. 몇 미터 예상하세요? 그냥 200만 치겠습니다. 200만요? 앞부분이 200만. 어, 다들 욕심이 없으신데요. 샷. 왼쪽으로 가는데요. 200은 넘겼습니다. 네, 237.04m. 와, 이렇게 되면은 이번 4강 첫 번째 경기에 아무거나 골프대회 장타대회 우승자는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 8강전에서 70m를 기록했던 홍승표님이 273m로 1등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번 홀 파5 482m홀입니다. 좌측으로 심하게 휘어진 홀로서 정확한 거리 계산을 파악한 뒤 티샷을 해야 버디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홀입니다. 왼쪽으로 틀어서 최단 거리를 공략했습니다. 와! 좋습니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굿샷! 오, 야. 와. 페어웨이 끝을 넘어가지고 지금 러프에 안착했는데 페어웨이 끝쪽에 또 안착을 했네요. 네, 청주 농구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데요. 현재까지는 투 다운입니다. 파5 홀이기 때문에 이번 홀에서 또 찬스가 올 것 같아요. 샷! 좋습니다. 오, 샷! 네, 오,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오, 오 페어웨이 네, 가운데. 한 가운데 안착을 했습니다. 청주농구의 세컨샷 209.6m 남겨두고 있습니다. 뒷바람도 살짝 불고요. 또 그린 앞에 벙커도 있네요. 네,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서 쉽지 않은 푸운 공략일 텐데요. 조금 미세하게 나왔는데 벙커에 들어갔어요. 어머,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3m가 남아있는 IT과학부의 오인영 선수 세컨샷 좋습니다. 살짝 우측이지만 벙커 넘어가야 됩니다. 끼면 벙커가 있는데요. 넘어가나요? 아깝습니다. 두 팀 모두 공교롭게도 벙커에 빠졌네요. 청주 농구는 페어웨이 벙커 지금 115m 남아있고 뒷바람도 살짝 있습니다. 네, 거리가 꽤 있는데요. 샷 좀 짧나요? 터치는 좀 잘 된 것 같지만 좀 짧았습니다. 네. 그린 바로 앞에 페어웨이에 안착을 했습니다. IT 과학고는 그린까지의 거리 11.35m고요. 핀까지는 26.45m 남아 있습니다.
오, 지금? 아~ 오, 컸죠? 컸어요. 아, 너무 잘 맞았나요? 그린을 벗어났는데요. 네, 그럼 양 팀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용관 선수의 20m 어프로치 남아 있습니다. 뭐 보이는데요? 엎쳐야죠? 아, 조금 지나가서 살짝 어쩌십니다. 아쉽네요. 오늘 그래도 어프로치 감이 굉장히 좋은 신용관 선수인데요. 오인영 선수 13m 어프로치. 아, 마찬가지 좀 큽니다. 아~ 내리막이 좀 있었는데 의식을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다섯 번째 샷입니다. 아, 지금 바톤 터치 받고 고교복 선수가 미소를 막 지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에도 고규복 선수가 퍼팅을 멋있게 성공시키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해결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청주 농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퍼팅 무조건 성공시켜야 합니다. 청주 농구에서 숏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홍도표 선수.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파. 네, 이렇게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청주 농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IT 과학고가 원업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6번홀 파3 149m 홀입니다. 피니치를 감안해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홀입니다. 이 홀 같은 경우도 그린이 좀 작아서 그린에만 올려놓는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나이스 온! 좋습니다. 나이스 온. 바람을 태울 계획이었는데 바람을 좀 안 탔다 이런 얘기를 한 청주 농구팀입니다. 오인영 선수의 티샷 치고 나서 소리가 났는데 짧나요? 가야 돼요. 벙커예요. IT 과학구팀 조금 흔들리는데요. 오인영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어제 좀 과음하셨나요? 아니 어제 연습을 좀 했거든요. 늦게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좀 힘이 없다 이런 뜻이군요. 좀 왼쪽입니다. 아, 거리는 좋았는데 방향이 좀 아쉽네요. 탈출은 잘했습니다. 청주농구 내리막 8.23m 퍼팅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하는 지금 퍼시 남아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리막도 좀 있고요. 이어야 됩니다. 나이를 좀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남은 퍼팅은 괜찮습니다. 3.6m 남겨두고 있는 IT 과학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슬라이스 라이가 좀 많이 있는데요. 밥밥 갑니다. 나이스 파! 좋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는 오인영 선수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인영 선수가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해줬네요. 청주 농구팀도 이번 퍼팅 성공시켜야 합니다.
아, 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잘 먹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또 친 우리 청주농구의 신용관님이셨습니다. 아이티 과학고가 원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일단 오늘 가장 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군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왜요? 떨림만 좀 덜하면 좋은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멋있는 또 명언 같은 이야기를 해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했다. 선수였습니다. 신용관 선수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안정감 갖고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오인영 선수 라이벌 있나요?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신경이 쓰이세요? 장타 하시는 분께서 선수가 네.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면요, 오늘 예상 스코어는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원업으로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 원업으로? 네. 아이티 과학고 여기 동의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원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티 과학고는 아이티 과학고가 원업으로 이길 것이다. 좋습니다. 지금 두 팀 신경전이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IT 과학고 지난 8강전 이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평상시에 이제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이 방송을 타고 그 연락을 이렇게 문자가 오고 카톡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 뭐 잘 치지도 못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석을 하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또 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지난번에 영상 편지했던 그 따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되게 좀 뭐 좋았다고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래서 아무튼 뭐 반응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4강에 진출했으니까 아빠 오늘 잘해서 결승 진출할게 이런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죠. 유리나 아빠가 그 꼭 오늘도 4강에서 우승해서 멋진 모습으로 너도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빠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 파이팅! 좋습니다. 고규봉님은 주변 반응 어땠어요? 그냥 도전자들이 좀 연락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실력이 궁금한가 다 깨부셨습니다.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다 깨부셨다. 네. 우와.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농구 같은 경우에는 송 대표님은 놀림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 나오기 전에는 응원 좀 받으셨어요? 네, 응원 많이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저희 딸이 둘이에요. 딸딸이 아빠인데 저희 딸들이 오늘 꼭 이기 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딸들에게 아빠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홍세연, 홍승현, 오늘 아빠가 꼭 이기고 가겠다. 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꼭 좋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딸에게 멋져 보이고 싶은 아버지 두 분과 저희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아버지의 대결 어떻게 끝날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홀 파5 475m 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막으로 조성되어 있어 그린 공략 시 짧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홀도 마찬가지로 살짝 도그렉, 왼쪽으로 도그렉 홀인데요. 그래도 뭐 심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드라이버는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굿샷! 좋습니다! 굿샷! 여기 가운데 안착했습니다. 저리고! 딸의 응원을 생각하신 건지 첫 홀만큼이나 좋은 샷이 나왔어요. 뒤바꾸 오규복 선수
티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살짝 왼쪽으로 휘어지는데요. 카트 패스 맞나요? 오! 맞을 뻔했어요. 맞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300m 가까이 갔어요. 290m. 좋습니다. 최단 거리 공략을 했습니다. 남은 거리 핀까지 192m. 살짝 오르막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 그린 앞쪽에 큰 벙커가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살짝 왼쪽인데요. 벙커 넘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넘어가나요? 아쉽게도 다시 벙커에 빠집니다. 비교적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서 홈샷이 남아 있습니다. IT 광고. 까지는 170m. 오르막이 조금 있어서 한 더 될 것 같은데요. 굿샷. 좋습니다. 방향 좋은데요? 핀 방향으로 가는데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4.94m 남겨두고 있는 IT 과학고. 나이스 온. 투혼에 성공했습니다. 청주농구 홍두표 선수의 그린사이드 벙커샷. 26m가 남아있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와, 좋습니다. 거리는 너무 네. 완벽했어요. 네, 좋습니다. 좀 잘못 맞으신 것 같은데도 그래도 딱 컨트롤을 하셨어요. 아직과 같고 4.94m의 내리막 퍼팅 남겨두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핀을 지나와서 좀 내리막이 좀 많이 있고 이제 우측에 좀 언덕이 있어서 나이가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조심스레 퍼팅을 했는데요. 너무 일찍 꺾였네요. 내리막이 좀 심해서 거리 조절하기가 좀 힘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IT가 왔고 버디 찬스. 오르막입니다. 3.62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버디. 네.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 공규복 선수예요. 반면 청주농구 라이가 좀 라이가 굉장히 심한데요? 거리는 좀 짧은데 라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라이를 너무 의식한 퍼팅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IT 과학부가 2번을 가져가면서 2업으로 앞서갑니다. 8번을 파포 367m홀입니다. 페어웨이 중간에 페널티 구역이 자리하고 있어 전력적인 티샷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이 홀 같은 경우도 해저드가 가운데 있어서 선수분들이 거리 조절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왼쪽인가요? 그래도 페어웨이는 지킬 것 같습니다. 왼쪽인데 굴러서 러프에 안착했습니다. 앞에 해저드가 있어서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았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를 잡았습니다. 굿샷! 굿샷! 좋습니다. 안전하게 페어웨이 지켜냈습니다. 거리도 하이브리드인데도 220m나 나갔어요. 이제 IT 과학고든
핀까지 169.5m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커 보이는데 딱 맞을까요? 아, 살짝 길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나머지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청주농구 140.9m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살짝 있어서 거리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지금 그린 앞쪽에 떨어뜨려야 됩니다. 아, 조금 잘못 맞은 소리가 나왔는데 좀 짧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샷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35.80m 남겨두고 있습니다. 굴러가야 됩니다. 오, 런. 아, 끝까지 힘을 받지는 못했네요. 그래서 다음 퍼시 오르막이기 때문에 네. 한번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이티 과학고는 8.99m의 퍼팅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라이가 좀 있어 보이죠? 네, 현재 라이가 경사면 바로 측면 쪽에 있어서 라이가 되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여놓는 전략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짧은 퍼팅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주농구에 중요한 파펫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살짝 빗나가네요. 머리가 좀 약했던 그런 느낌 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디 받고 1.45m의 짧은 퍼팅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면서 IT 과학부가 8루 마무리합니다. 현재까지 3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IT 과학부입니다. 두 번을 파포 337m 홀입니다. 우측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홀로 비교적 짧은 홀입니다. 무리한 공략보다는 전략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전반 마지막 홀입니다. 9번 홀로 가볼까요? 이 홀도 좀 홀 전장이 좀 짧아서 장타자들에게 원홈까지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홀입니다. 자, 근데요, 펑커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펑커 앞에 멈춥니다. 그 선수의 티샷. 벙커 넘어가야 됩니다. 벙커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오! 야! 럭키! 와! 우와! 와, 저기서 묘기샷을 보여준 펑크 선수예요. 와! 저기 멈추기도 되게 어려운데 잘 멈췄습니다. 아니 벙커 틈을 공략을 하신 건가요? 오늘 아침에 딸의 응원을 힘입어 넘어갔습니다. 아이티 갖고 59m 세컨샷. 아,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이스 온.
청주 농구 46.4m 남겨두고 있습니다. 행운의 티샷이 있었던 지점에서 살짝 컸네요. 방향은 너무 좋았는데요. 네, 청주농구 버디 찬스. 비교적 라이도 많이 평탄해서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출발부터 살짝 왼쪽이었습니다. 네, 살짝 아쉽네요. 다시 기회는 IT 과학고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버디. 와, 정말 좋은 버팅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보규복 선수입니다. 나이스 버디. 이렇게 해서 4강전 첫 번째 경기 IT 과학고 대 청주 농구팀의 치열했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현재까지는 IT 과학고가 4 업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영훈 프로 오늘 전반전 어떻게 봤나요? 아, 역시 4강전 첫 번째인 경기만큼 정말 치열했던 상황인데요. 첫 번째부터 막 버디 치시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4강전 다 왔습니다. 네. 청주 농구 입장에서는 전반전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상대 그 팀이 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또 후반전 열심히 하면 기회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IT 과학고는 후반전 어떤 각오로 임하실 예정이죠? 그 거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과학고 대 청주 농구 4강 첫 번째 경기가 오늘 펼쳐졌고요. 다음 주에는 4강 1조의 두 번째 이제 후반전이 펼쳐질 텐데 후반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동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이스 온 리턴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이스 온 리턴즈 고교동문 최강전 다음 주도 전설이 돌아왔다. 나이스 온 리턴! 골프를 잘 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잠재는 계속된다. 쭉! 네, 골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골프의 참견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연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네, 사연 비거리가 쉽지 않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골참 남매님. 요즘 골프의 참견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50대 애청자 골퍼입니다. 요즘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 이렇게 골참 남매들께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올해 싱글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 중인데 평소 잘 맞으면 80대 초반에서 90대 초반 정도의 실력입니다. 문제는 항상 아쉬운 비거리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10m에서 15m만 더 나간다면 세컨샷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연습으로 좀 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장비를 바꿔야 하는 건지 골참 남매 제 고민 참견 팍팍 부탁드려요 라고 했습니다. 아, 이 비거리에 대한 고민은 모든 골퍼들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거리가 충분히 잘 나가시는 분들도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골프 실력이 늘수록 이 비거리 늘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거리 참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효과를 본 연습 방법, 훈련법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잘 따라 하신다면 비거리가 조금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비거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볼 스피드고요. 두 번째는 정확한 임팩트, 정확한 타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레슨 주제 내용인데 혹시 짐작 가시는 거라도 있으신가요?
이미 볼스피드와 임팩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클럽? 클럽 헤드스피드? 어우 정답입니다. 이런 거? 역시 역시. 아, 네, 클럽 스피드.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요,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훈련법을 할 겁니다. 이 훈련법은 빈스윙을 통해서 좀 만들어줄 건데요. 저도 항상 좀 숏거리, 거리가 안 나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스윙 훈련법을 통해서 거리가 막 최대 15m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오늘 잘 배우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타석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타석에 섰는데 총 10번의 빈스윙을 할 겁니다. 10번의 빈스윙 할 건데 오늘은 뭐 5번 정도로 줄일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10번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장 천천히 몸을 데워주는 것처럼 천천히 하시고요. 쭉쭉쭉쭉 레벨업을 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는 최대 스피드를 내주는 겁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 건데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스윙을, 빈스윙을 한번 하시면서 하시다가 다시 또 어드레스로 돌아와서 멈추지 않고 피니시 간 다음에 다시 또 백스윙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중간에 끊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공을 치실 때 힘을 주신다고 끌어당기거나 할 때 팔이 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지속 가능하지 못한 거를 제가 빈스윙을 통해서 계속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번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하고 계속 연결입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빠르게, 세 번째는 조금 더 빠르게,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소리도 달라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스윙을 하신다면요, 클럽 스피드가 증가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공을 칠 때도 이 느낌과 같이 계속 맞춘다는 느낌보단 계속 빠르게 지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거리가 쉽게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번에는 연습 도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오, 이런 거 보셨나요? 골프채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비슷합니다. 앞에는 살짝 무겁고 이 샤프트는 비교적 낭창거려서 내가 언제 어떻게 휘둘러줘야 클럽 스피드가 증가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살짝 휘둘러보면요. 한번 휘둘러볼게요. 휘둘러줘요. 이 샤프트가 특성이 낭창거려서 헤드가 어떻게 돌아가야 가장 빠르게 지나갈까를 잘 설명해준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연습하신다면 비거리는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뭐 프로 선수들이나 유명한 선수들 보면은 그 헬스 트레이닝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투어에서는 강인한 체력,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 헬스는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도 기초 체력과 기초 근력들을 늘려주신다면요, 이 빈스윙 훈련법에 더 효과가 증가가 될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그런 뭐 운동 방법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집에서 꾸준히 하는 게 있는데 아령을 가지고 이런 전완근, 손목 운동을 많이 해줍니다. 전완근, 손목 운동을 많이 해줘야 어느 정도 마지막에 스윙할 때 요 임팩트 구간에서 살짝 체를 털어준다 하죠? 던져주는 동작이 더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손목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내가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골참 코너에서는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몇 가지 연습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요? 네, 너무 빠르게 하려고 어깨에 너무 힘을 줘서 빠져나가지 않게 팔만 휘둘러주는데 항상 지속 가능하게 왔다 갔다 스윙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따라서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골참남매 참견으로 오늘 사연 주신 분과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골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견은 계속된다. 쭉!